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슬픔에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 등이 없다 했습니다. 즉 기쁨의 행복과 즐거움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지요. 여러분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수록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영의 마음을 이뤘다면 그 가정은 항상 화평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고 섬겨줄 것이니 천국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미 가족들이 천국을 이룬 이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택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가족끼리 항상 진리 대화하고 찬송과 기도 예배 얼마나 행복한 이런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대다수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천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처럼 심령 천국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생활과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생활 수준이 별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 성도님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천국 같은 영적인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통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천국에서는 어떤 기계나 장비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과 영이 밝히 통함으로 무슨 약속이나 모임을 갖고자 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몇 마디만 한다 해도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아무런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 사는 두 성도가 함께 주님의 집을 구경하려 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 땅에서 같으면 전화를 해서 주님의 집 정문에서 언제 만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지요.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해도 후문이 정문인 줄 알고 후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약속 시간을 넘겨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언제 만나자고 한 번만 얘기하면 생소한 장소를 할지라도 정확히 마음의 주관을 받아 찾아갈 수가 있고 또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갈 수도 있지요. 아, 주님의 집이고 어디면 그냥 바로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집, 주님의 성의 넓이가 우리 얼마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성 그 넓이가 얼마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들 하고 계신가요? 못 아시죠? 극히 일부만 아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다 한 길에도 걸러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또 기억하기도 좋은 말씀인데 꼭 암송 안 해도. 즉 천국 새 예루살렘의 넓이가 우리 남한의 58배가 된다고 했죠? 58배가 되는데 천국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넓이가 우리 남한의 58배인데 우리 성부, 성자, 성녀, 삼일차 하나님의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넓이가 같게. 물론 아버지 집이 왜 넓이가 참 같습니까? 더 커야지. 그러나 아버지 성이 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근본은 넷째 하늘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58배니까 약 한 19배가 되겠죠. 19배가 좀 넘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이 우리 남한의 19배쯤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어디 한다고 약속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천국에서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이란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진실하여 상대와 한번 약속을 하면 변기함 없이 그대로 지켰고 시간 약속도 늦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행했던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에게 신뢰하지 않고 늘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새 예루살렘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영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삶이 많이 다르거든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면 좀 힘이 들어요. 영의 사람은 예를 들어 약속했다. 그럼 정확하게 지키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기고 이래서 어겨지고 뭐 차가 막혀서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몇 시에 출발하면 된다는 주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 있게 출발을 하니까요. 뭐 막힐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안 지킬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차가 밀려서 뭐해서 이유를 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영의 사람은 뭐 집안에 가봐도 뭐지 반듯반듯 정돈되어 있을 것이고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모든 게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겠습니까? 뭐 슬리퍼를 뭐 참 신발을 벗어도 바르게 벗을 것이고 화장실 들어가서 슬리퍼 신고 나와도 반듯하게 놓을 것이고 수건 하나를 써도 반듯하게 캐켜 놓을 것이고 모든 것이 이런 생활이 되지만 육의 사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생활에 맞추려면 힘이 들지요. 천국에서는 개인적인 만남뿐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 주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 곳에서 만나요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인지를 모두가 마음에서 동일하게 느끼고 주관받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집의 정원이 높다 해도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1천층의 성도가 그 모임에 온다면 이렇게만 알려줘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여러 정원 중에서 어떤 정원의 가운데 지점에 이런 빛깔과 향을 내는 꽃이 있으니까 그 꽃을 찾아서 오세요 하고 알려줘야만 모임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1천층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함께 살라고 해도 영으로 잘 통하지 않고 알아듣기도 어려우니 답답함을 느끼고 살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길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위성을 통해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받아서 지금 현재 차가 막히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지요. 운전자가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면 처음 가는 길이라도 먼 곁길로 빠지지 않고 또 막히지 않는 길을 따라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없는 운전자가 초행길을 갈 때면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합니다.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길을 물어 확인하면서 가야 하지요. 바로 이러한 차이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마음 자체에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낮은 처소의 성도들일수록 마음에서 주관받는 정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도와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영으로 마음으로 읽은 성도의 각각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는 정도가 모두 다른 것이지요. 제가 모임 장소에든 이렇게 또 대화하면 참 그 대화 너무 말은 쉽게 제가 하는데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오해하지 아니할 분들도 오해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렇게 뭘 말했으면 상대가 이해하기 좋게 쉽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도 상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생각 속에다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엉뚱한 이해가 나와요.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걸려받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알게 되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오해되지 않아요. 잘못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차라리 이해가 안 되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묻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지 틀리게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판단도 없고 정지하지도 않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면서도 자신이 그런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간혹 초신자들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여 3일 금식을 한 다음 곧바로 일반 음식을 마음껏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간증을 합니다. 이는 초신자라서 보호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보호식에 대해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금식 후 보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에 신호가 오는 것을 봅니다. 얼굴이 붓거나 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 이제 이렇게 뭐 3일 금식, 7일 금식을 자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초신자 때 금식할 때 거기가 무슨 산입니까? 경부선 나가는 바로 경기도에 무슨 기도원이죠? 서울대 뒤편 기억 안 나니까 거기서 처음 이제 7일 금식했는데 7일 금식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 거기서 그냥 도넛도 사 먹고 막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금식 끝났겠다 막 먹었어요. 그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기도원장님께 밥 좀 많이 달라고 밥을 또 많이 먹었어요. 아유 얼마나 맛있어요. 야 소화도 잘 되고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금식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다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살리 가서 금식을 하다가 장로님이 새벽에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면 보호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시를 했죠. 나 뭐 그렇게 금식 오래 하고 먹어도 소만 잘 되고 아무 탈도 안 나던데 믿음이 아마 참 좋은 사람은 그 먹어도 되나 보다. 그리고 무시하고 먹었어요. 바로 탈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붓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 봐주셨는데 알고 어기니까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인해 붓고 불편해서 바로 다시 3일 금식으로 들어가서 몸을 조정을 했죠. 그리고 회개하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금식 기준에 맞춰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조금씩 알아가는 성도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라 해도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일궜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순종의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살다 보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생각이 안 맞고 해가지고 얼마나 혈기내고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에?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혈기도 내고. 여러분들 뭐 다 버려가는 과정이 있지만 버리기 전까지는 그러죠.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순종의 정도가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영으로 읽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명이 내려질 때 그것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마음의 주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따지고 뭐하고 과학이 어떻고 뭐 이거는 도대체 뭐 이해 안 되는 말이고 어디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영으로 들을 수 있고 온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요. 저와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 최정수 장로님이 옛날에는 말하면 생각이 안 맞으면 이렇게 좀 묻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요즘 몇 달간 지켜보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말하다가 본인의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럼 말 끊으려다가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아, 그러니 얼마나 변화됐어요. 얼마나 변화돼가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에는 안 맞아요. 경험과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말하면 얼른 첫마디 단어 나왔다가도 인해 죽이고 아멘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여 행했던 것처럼 출애굽 2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범람하던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육의 환경을 보고 생각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관대로 그대로 행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음을 영으로 읽은 정도가 부족할수록 육적인 지식들이 생각으로 먼저 작용하여 마음에 주관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한 영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 간단히 몇 마디만 일러줘도 이해를 하며 오해가 없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여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상세히 일러줘야 하지요. 이러한 원리는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육이라는 자체가 없기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할 일도 없지만 마음의 영을 이룬 만큼만 가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한데 어울릴 때는 서로 간에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1천층의 성도가 함께 있다면 그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대화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 성도를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 한 성도를 위해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항상 이처럼 어울려 살아야 한다면 피차 간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최고의 행복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처소를 그렇게 구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뭐 LA나 또 워싱턴이나 이런 데 이제 자주 전에 집회를 다녔는데 여기 가서 보면 그곳에 그 목사님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낳아서 키운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그래도 10년, 20년이 되고 어떤 분은 30년이 되고 했는데도 영어에 능숙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식당에 가도 불편하고 시키는데 불편해요. 잘 마음 원하는 대로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키우면 자녀들은 그냥 이제 미국 같이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놀고 성장하고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영어만 배우니까 한국의 목회자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하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가면 한국 목회하죠. 그냥 한국 교포들 뭐 있는 거 목회하지 외국인들 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 하신다면 외국인 상대로도 설교하고 목회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고 영어로만 하면. 한국말로 하면 영어 못 알아듣고. 예, 바로 새 예루살렘도 예,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과 낙원의 일천처 이천 사는 사람과 각기 이렇게 좀 이해 차이 모든 게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아주 서투르게 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대화하려면 피차가 답답하죠? 피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소망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갖춰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무한한 영어 지식을 배우는 교육 시간에 천국 생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천국에서 누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근본을 배우게 되고 처음도 나중도 없는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나가지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업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은 수학 선생이 좋아 보이지 않고 자, 또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 주님도 목자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가면 월요일도 성경을 한 번씩 만져보고 들쳐 읽어보려고 할 것이고 한 장이라도 화요일도 그렇고 성경도 반듯하게 놓고 반듯하게 꽂아놓을 것이고요. 가장 귀중하게 성경도 모실 거라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뭐 사랑치도 않으면 일요일날 성경에서 집에다 딱 꽂아놓으면 이제 금요일이 돼야 성경 이제 또 지고 오게 되는 거죠. 뭐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한 말씀이 길다 하거나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이지요. 뭐 달라 할 필요 없지요. 다 있으니까.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다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또한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정겨운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분들 보고 싶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르친 목자도 보고 싶을 게고. 그런 가끔 가다가 이제 초청하게 되죠, 예배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땅에서 가르친 목자가 2000층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배운 이제 가르침 받은 양떼가 세일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참 거부가지요. 그때는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내 이제 밑에서 이렇게 가르침 받은 양떼라 해도 서열이 높으니까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고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0층에 이제 왔다고 하면 2000층에도 정중하게 웃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제하는 거죠. 친교하고. 이 땅에서 경작받고 신앙생활 했을 때 이런 대화로 이제 행복한 이 교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서열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천국은 절대로 질서가 어긋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연단의 시절을 함께 이겨낸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그 사이가 각별하여 늘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만민 성도님들은 새우삼 구경은 자주 하시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거하게 될 천국의 처소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천국의 연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특별히 자신이 거하는 처소마다 높은 처소에서 있는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곳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인공위성을 통해 생중계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사건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도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생중계되므로 다른 처소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의 방송 시스템은 이 땅에서처럼 복잡한 기계나 장비가 동원된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전기, 불 하면 전봇대가 세워져야 하고 전선주가 있어야 되고 땅 그러지만 뭐 땅 밑으로 매설을 해도 해야 하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뭐 전등불이 필요해요? 뭐 발전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 이 말. 하나님 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을 비추니까 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게 필요 없죠. 또 이 땅에서는 뭐 전화를 뭐 미국으로 예를 들어 전화를 하려고 해도 뭐 광 케이블을 이용한다. 이제 광 케이블이 있죠. 뭐 위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광케이블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다 놔줬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언제 땅을 파고 매설했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예를 들어 공중에 그냥 돼 있나요? 광케이블로 하여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광케이블 저도 하도 참 뭐 알긴 알아도 자세히 몰라서 알아봤는데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광케이블을 어떻게 깔았는지 알아보니까 한 1000m 밑에 바다 위에서 1000m 밑 바다에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기둥들을 박고 거기다 광 케이블을 이어서 쭉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면 바다가 1000m가 더 깊은 수천 미터 되는 데는 어떻게 하냐? 그건 깊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죠. 바다 속에 1000m 밑에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다에도 보면 산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바다 속에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길을 따라가야지 잘못 가면 좌초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런 데다가 기둥을 박고 1000m 밑에 박고 이렇게. 그리고 바닥이 이제 1000m쯤 되면 그 바다를 파고 2, 3m 속에 그 광 케이블을 매설한다 이 말입니다. 한 2, 3m씩 파가지고 매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도 이 광 케이블을 스쳐 지나가지 못해요. 1000m는 밑에가 있으니까. 깔려있으니까. 또 기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뭐 상어나 백상어가 만약에 그걸 뜯어먹으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백상어는 자기파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광케이블은 자기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먹이로 알지 않기 때문에 백상어가 접근하지도 않지만 접근해서 그걸 물어 뜯는다고 해도 백상어 이빨들은 약하답니다. 굉장히 약하대요. 그리고 그건 아주 강한 걸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뜯을 수도 없대요. 설령 물어 뜯는다고 해도.
내가 물어 뜯을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1000m나 들어가서 그거 물어 뜯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먹잇감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위험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깔려서 이제 거기 통해서 뭐 이렇게 전화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천국은 그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천과 같은 것을 펼치기만 하면 그것이 화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천국에서의 화면은 각 처소에 따라 조명과 색상이 가장 알맞게 조절되기 때문에 어느 처소든지 화면 영상이 생생하여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주지요. 저건 어두우니까 밤이, 천국이 밤이 있는 거 아닌데, 저 어둡게서 밤에 찍은 촬영한 것 같이 보이죠? 천국은 저런 어두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각 처소에 따라 빛이 조절되는 이유는 만일 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런 빛의 조절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면 3천층 이하의 성도들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뜨고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라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원하시고 화면을 통해서나마 아버지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처소의 화면일수록 빛의 세기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각 처소의 성도들의 눈에 알맞는 화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간다 해도 2000층 이하의 성도들은 스스로의 양심 속에서 화면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고개를 떳떳이 들거나 눈을 똑바로 떠서 쳐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층 이하도 각 처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의 경우는 그들 편에서 심히도 민망함을 느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홀깃홀깃 한 번씩 화면을 쳐다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참인 걸 알아야 돼요. 이브리서의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결로 들어간 사람이고 신부단장 마친 사람이고 바로 세일삼에 들어가서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결단코 주를 배울 수가 없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외에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도 있고 모세,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질서에 따라 각 격에 맞게 초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을 초청하려면 그만한 영적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 경작을 받는 동안 이 땅에서도 영적인 것을 많이 배우지만 이 땅에서 영의 지식은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이 땅이 조그만 치고 이 땅에서도 배움이 끝이 있습니까? 박사하면 다 배웠습니까? 어느 한 분야만 논문서 승체 합격해서 박사되는 거지 어느 박사다 하면 모든 걸 다 합니까? 법학 박사면 법에 대한 거 알죠. 예를 들어 신학 박사에도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합니까? 성경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참 이것도 수십 년 공부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풀어하려면 수십 년 공부해야 돼. 저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풀어받아서 늘 이렇게 많은 시간 전해도 아직 성경 절반도 전 여러분들 증가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25년 동안에. 뭐 나비 하나를 잠자리 하는 연구하려고 해도 수십 년 해도 그래도 잠자리 박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70년 된지 일본에 파리 다리만 연구해가지고 파리 다리 박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리 겨우 하나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박사님들 많이 계시면 여러분 연구해서 박사학위 너무 받아도 그 그랬더니 극히 일부를 알지 어디 많은 거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영어로 신앙해야지. 육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영어 세계를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경은 다 영어로 육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육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육의 문자를 하나님의 그 문자 안에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설명해 줘야 그게 영의 설교고 영의 말씀인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육의 신앙이 깨어지고 영의 신앙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들어야 육의 말씀 안 들으면 항상 육의 신앙생활을 해요. 단어 하나까지도 말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다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자가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을 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육으로 풀어 육으로 가르치니 누가 변합니까? 육의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영으로 풀어가지고 그걸 먹일 때 사람들이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바뀌고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이제는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이 완전히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아지고 내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고 앞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가 우리가 앞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픈지 병은 왜 오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영으로 들어가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영으로 그 말씀을 따라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새로운 세계 우리가 또 앞으로 갈 영의 나라, 천국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천국에서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은 영적인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천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다 배울 수는 없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이를 다 알기는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다 지금 깨우치거나 이 양식 삼을 수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영으로 들어간 만큼 많이 양식 삼았을 것이고 온 영으로 들어간 만큼 더 많이 양식 삼았을 텐데 예를 들어 어떤 환자를 보면 아침에도 사택에 어떤 분 뭐 70이라고 하시던가요? 70대이신 것 같은데 암 말기라 이 말입니다. 암 사기 말기라 이 말입니다. 뭐 얼마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도 암 환자도 많이 대하니까 그분이 석 달 산다고 하셨나? 하도 암, 예? 맞아요? 병원에 석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암 말기라 이 말입니다. 사인. 근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겠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데 바로 나서버린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예? 통증도 심하고. 근데 통증도 없이, 예, 저분이네. 나서버린 거예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저런 분 한 번 기도해 놨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가족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프고 나서 저에게 기도받고 바로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 바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술 너무 좋아하시는 그 술도 나 끊다시피 하고 지금은 조금 마신대요. 그것도 마저 끊겠다. 예. 그리고 언제나 10회 일정하고. 그리고 TV도 다 없애버리고. GCN은 보시겠죠? TV도 일체 안 본대요. 그 세상 거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졌으니까, 예, 암 말기고 지금 몇 개월 못 사는 분에게 한 번 기도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래서 이런 분은 왜 치료가 되고 이런 분은 왜 치료가 안 되고 저분은 영으로 무장된 분도 아니고 영적인 믿음 큰 걸 가진 분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은 뭐 교통사고로 18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 정도 진단이 나오면 살기가 어렵대요. 그분들이 말해요. 그 이제 가족이 너무 이제 심해도 손을 보니까 손이 막 완전히 어떻게 돼버렸어요. 차에 끼어가지고 딸려갔답니다. 차는 지나 계속 가고 차에 손이 끼어가지고 딸려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역류해가지고 폐로 몸 안으로 해가지고요 막 엉망이 됐나 봐요. 팔도 뭐 전혀 쓸 수도 없고요. 신경도 안 통하고 뭐 완전히 팔은 죽어버린 팔이고요. 팔을 보니까 상처 흉터가 아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당장님 앞에서 기도받고 낫겠다. 그거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대다수 다 치료가 돼서 팔도 움직이고 신경도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사택에 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네, 흉터를 보세요, 저 손은. 저렇게 망가져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손가락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신경도 살아나서 이제 하고, 이렇게 다 했고요. 그래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믿음으로 기도받으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영을 알고, 이해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내보여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 천국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배움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다 배울 수는 없으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이를 다 알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무한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진정 배워야 할 것들로 가득함을 실감하게 되며 천국에서의 배움은 이 땅에서와 달리 즐겁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배움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혹 머리가 나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고 한번 들으면 많은 것이 깨달아지며 한번 배운 것은 영원히 잊지 않으므로 배움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천국에서 영어 지식을 배울 때는 그냥 앉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배운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대형 입체 영상이 펼쳐지며 음향도 뛰어나서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남과 동시에 빛이 생성되고 빛과 어둠이 나뉘는 장면이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므로 물과 물이 나뉘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돌릴 뿐이지요. 자, 이처럼 천국에서는 흥미진진한 배움이 계속되니 지루하거나 따분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4시간에 걸쳐 기본적인 천국 생활에 대해 대략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든 연애든 어떤 천국의 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처소마다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구분하심은 모든 영혼들이 천국의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완전한 사랑과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에 가서도 마음껏 뵙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꼭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 여러분 자신을 만드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며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